네, 안녕하세요. 허브경제TV의 차국영입니다. 오늘 볼 종목은요, 하이브라는 종목입니다. 오늘도 많이 올랐다가 살짝 밀리는 모습이긴 했습니다. 자, 차트를 좀 보기 전에, 뉴스를 좀 보기 전에 저희 허브경제TV가 1주년이라서 반쪽짜리 이벤트, 반쪽 이벤트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번 주 금요일까지예요. 반쪽 이벤트답게 저희가 6개월짜리 신규 이벤트 런칭을 했습니다. 1년이라는 시간이 부담스럽다라고 하시면 이 6개월짜리 이벤트 참여해 보시는 것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브가 52주 신고가를 형성을 했네요. 뭐 오프라인 콘서트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대감이 있는 부분이고, 이로 인해서 지금 뭐 YG라든지 JYP라든지 SM이라든지 좀 많이 움직였습니다. 엔터 관련된 종목들이. 자, 그리고 뭐 2년 만에 콘서트 앞자리가 무려 1800만 원이랍니다. 1800만 원. 이게 물론 암표이겠죠. 암표인데, 그래서 이게 진행이 될, 이걸 사는 사람이 있을까요? 무려 1만 5천 달러, 1800만 원의 암표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데, 아무리 좀 인기 있는 연예인이고, 지금 2년 만에 열리는 오프라인 콘서트다라고 하지만은, 너무 비싼 것 같아요. 본래 콘서트 티켓 가격이 세금을 제외하면은 8만 8천 원 정도거든요? 그리고 뭐 많이 높다라고 해도 한 4, 50만 원 정도인데, 현재 호가가 118만 원까지 이상이 기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너무 비싸가지고, 근데 이게 대부분 매진이 됐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면은 우리가 제가 예상했던 금액은 88,000원이었는데 이 정도까지 호가가 올라갔다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제가 생각했던, 저희가 계산했던 그 매출 파이는 더 높아질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거기다가 이 오프라인이 공연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 거기서 나오는 온라인으로 영상이 촬영이 되고, 거기에서 이제 1부, 2부 나누고, 그 다음에 네 번의 공연이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는 여기서 팔아먹을 게 너무 많은 거예요. 하이브 입장에서는. 그쵸? 그러면 이 영상 하나하나에 돈을 매겨갖고 판다라고 했을 때, 나는 정말로 빅팬이야. 나는 BTS가 잘 되는 걸 원해라고 했을 때, 이런 것들을 싹다 사는, 팬들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오프라인 공연이 단순하게 뭐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노래를 듣고 노래를 하는 이런 그런 게 아니라, 현장에서 티켓을 팔고 현장에서 굿즈도 팔고, 그것들을 이용해서, 그 영상들을 이용해서 온라인에서 또다시 부수적으로 수입을 낼수 있는 부분이다 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오프라인이 아니라 온라인 공연만 했을 때, 온라인 콘서트만 했을 때랑은 차원이 다른 흐름이다. 그렇게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예전에는 뭐 1이라는 숫자로만 벌었다라고 하면은, 지금은 2에서 3까지 늘어날 수도 있다라는 부분이니까 그점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 자, LA 콘서트 예매한 아미를 모신다라고 하나투어가 상품까지 내놨습니다. 미국 LA 항공, 호텔, 셔틀 포함해서 에어텔까지 출시하면서, 야, 지금 보면은요, 이 BTS 영향력이 이렇게 좀 대단한 겁니다. 비행기 값도 무시 못하고, 거의 가갖고 숙소라든지 이런 것도 무시 못하고, 티켓 값도 무시 못할 건데, 이 어마어마한 돈을 내고 미국까지 가갖고 공연을 본다. 이 정도면은 영향력이 대단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뭐 항공, 호텔, 그 다음에 버스 같은 거, 이런 것까지 지금 투어 상품으로 내놓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게 우리나라뿐만은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죠. 미국에서 한다라고 해서 미국 사람만 오는 것도 아니고, 유럽이라든지 세계 각국에 좀, 조금, 진정한 팬이라든지 아니면 조금 여유가 있는 분들은 좀 많이 참여한다라고 했을 때, 이런 식으로 좀 광고 효과라든지 아니면 연계돼 갖고 상품들이 나온다. 어마어마한 효과가 있을 겁니다. BTS라는 이 이름을 내걸고 이런 상품을 마련을 했는데, 이런 하나투어에서 이런 상품을 내놨고, 그 상품을 통해서 500만 원을 벌었으면은 일부는 BTS 쪽으로 넘어가야 되는 것을 맞겠죠. 그렇게 해서 굉장히 이 오프라인 콘서트 하나 오픈했다라고 해갖고 어마어마한 경제적인 효과, 매출의 증가가 지금 막 예상이 되는 겁니다. 그 흐름에 맞춰서 주가가 많이 올라가고 있죠. 자, 우리는 이미 여기에서 순차적으로 매수를 했고요. 요 영역 구간에서 우리는 정리가 필요하다라고 했어요. 1차적인 정리, 어떤 정리? 전량 다 정리하는 게 아니라 분할 매도, 몸짓을 조금 물량을 가볍게 가지고 가는 정리가 필요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 영상을 뭐 꾸준히 보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글쎄요, 여기서 좀 정리를 조금 하셨으면 다행이고요. 예. 자,
자,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서 매수해갖고 올라가는 이 자리에서 매도를 했습니다. 그쵸? 그러면은 더 이상 요 라인은 의미를 이 라인은 의미가 있겠지만, 요 라인은 조금 의미가 훼손이 됐을 거예요. 그러면 굳이 우리가 이거를 지켜볼 필요는 없겠죠. 그러면은 다시 한번 얘네들을 세팅을 해볼까요? 어디까지 밀리면 되는가? 얘네들은 요 라인에서 다시 한번 잡아가도 된다. 그리고 내가 조금 더 공격적으로 들어간다라고 하면은 요 라인부터는 다시 한번 잡아 들어가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크게 보면은 아싸리 그냥 요 구간에서 밀리면 어차피 내가 여기에서 잡아가지고 올라갔을 때 여기서 물량을 반 정도는 팔았어요. 그래서 좀 가볍게 가고 있는데 얘가 다시 여기까지 밀린다? 그러면 여기서 또다시 남은 물량을 또 순차적으로 접근을 해봐도 크게 무리가 되는 자리는 아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으니까 그점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 요거는 지금 다시 한번 세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좀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저 허브경제TV 홈페이지 놀러 오시면은요, 카톡 친구 추가하는 방법이 이렇게 좀 있습니다. 예, 요거 좀 보시고 천천히 등록을 하시면 어렵지 않게 카톡 친구 추가가 될 거고요. 친추하시면은 저희가 무료로 제공해드리고 있는 영상이 3분 허브리핑인데, 친구 추가하시고 저희한테 허브리핑 보내달라라고 요청을 하시면 저희가 보내드릴 거예요.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뭐 망설이지 마시고 요청을 해주세요. 저희가 그 영상 안에 보면 뭐 시황브리핑, 재료브리핑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시장을 보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저희가 지금 1주년 기념으로 해서 반쪽 이벤트 진행을 해요. 이번 주 금요일까지밖에 진행을 못하는 점좀 죄송하지만은 아직 이틀이라는 시간, 오늘까지 포함하면 3일이라는 시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충분히 고민하시고 선택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반쪽 이벤트답게 저희가 6개월짜리 신규 이벤트 런칭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자, 지금 1년이라는 기간이 조금 길어가지고 망설였던 회원님들은 차라리 6개월짜리 이벤트 참여하셔갖고 경험을 먼저 해보시고 나서 연장을 하시는 것도 좋은 선택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좀 마치도록 할게요. 영상 도움이 됐다 그러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